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곧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며 빛에 가까운 것이며 곧 지혜 없는 것은 곧 어둠이며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 시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인데 금방 지나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뜻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냐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매일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과 또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그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한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리라 할 것이오늘 구약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한과 근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리를 믿음을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정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이 시대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십일조를 철두철미하게 그 뿌리 있는 그러한 식물을 드리고 그 열매의 하나를 하나를 다 씌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할 것이냐. 자기 의로는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자기 의지를 나타내고 자기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끌림 당할 때에 그가 곧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세상의 법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있는 자들에게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흰 포도주를 다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무절제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곧 19절에 뭐라 그랬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표현하라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의 역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만남을 그 성령에 주신 그 기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으로도 표현하시지만 기도로도 표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한 증거 내가 전도하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를 보내신 이 뜻을 이름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암흑하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끊어지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그 기도는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의를 드러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로는 하나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의 의에 취하여서 불법을 행하나니 내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안 보더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스스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뜻을 알면 기뻐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인간의 사람들의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므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어둠이 도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또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나니 주의 뜻대로 생명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는 문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평방송과 합평교회 성도는 이 시대에 주의 뜻을 이해하며 주의 행하신가 심정을 아는 자이니 진리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여서 시간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표현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에게 나보다 남을 기이 여기는 합평방송과 합평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쓰임 받는 방송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